이제 우리나라 전세제도 때문에 집값의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세값 때문에 집값 떨어지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월세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전세 위주 시장보다 월세 위주의 시장이 형성될 경우 일본처럼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전세 가격에 받치고 있어서 집값의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한다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네. 그러니까 답을 드리고 갔으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뒷받침해준다는 얘기는 이제 상승기에는 맞는 얘기인데요. 아, 우리가 네. 기억을 한번 돌이켜서 2011년, 12년에 많이 나왔던 기사가 뭐였냐면 네. 바로 깡통, 그다음에 역전세, 그렇죠. 하우스 푸어. 요새 다시 들리는. 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즉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전세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2010년, 11년, 12년 네. 이때 많이 나왔던 기사들인데 최근에도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도 일부 지역들에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위에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네.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한 1년 후부터 부동산 시장의 뉴스를 굉장히 많이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올 게 뭐냐면 이제 역전세, 깡통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월세가 월세 쪽으로 이제 많이 몰리고 있고, 근데 월세도 저는 가격이, 그러니까 월세 가격에도 지금 거품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리센츠의 이제 이 월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자, 리센츠라면 잠실 지역에 있는 아파트. 맞습니다. 예, 잠실에 리센츠가 엄청난 대단지잖아요. 네. 제가 이제 데이터로 보니까 월세가 몇 프로가 올랐냐면 거의 70%가 올랐습니다. 어느 기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코로나 터지기 전이랑 최근을 보니까 월세가 7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월세가 70%가 올랐다는, 이거는 사실 코로나랑 임대차 산별 모습 절대 이렇게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월세도 거품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냐?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월세 가격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 조짐들이 서서히 지금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것들을 피해가는 그런 뭐 입지가 아주 좋거나 사람들이 몰리거나 거품이 좀 없거나 이런 지역들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 꽤 많은 지역들이 이제 매매 전세 월세가 다 하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걸로 판단이죠. 깡통 전세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아직 뭐 전체적으로 나타났다기보다는 이제 일부 지역에서 시작이 됐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들리는데 네. 특히 이제 집값 하락세가 뚜렷했던 대구, 대전 네. 그리고 뭐 수도권도 일부 언급이 네.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보여지는 곳이 있나요? 아, 네. 제가 이거를 네. 이제 저 리치고 있는 이 전세가율 데이터를 네.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전세가율이 뭐냐면 CG를 볼까요? 네.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가 전세가율인데. 그렇죠. 자, 이제 보시면 요 화면을 좀 보시면 이제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면 이제 경북, 그다음에 충북. 자, 전세가율이 네. 높다는 것은 어떻게 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북이 79%잖아요. 예를 들면 매매가가 1억이면 그쵸. 전세가가 7,900인 거예요. 7,900이라는. 네. 그러니까 100원이면 79원이다. 그 맞습니다. 가까운 네. 거죠. 네. 가깝기 때문에 매매가가 조금만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전세가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깡통 전세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네. 데이터를 보시면 시도가 우리가 이제 시도에 사는 건 아니니까 네. 일단 시 군구로 보면 포항시 북구는요 85%예요. 청주시 서원구 85%고요. 당진시 85%, 광양시 84%, 서산시, 청주시 상당구, 지방이 굉장히 많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많고 수도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이 아니라. 일단 서울 한번 볼게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관악구가 이제 60%. 예, 제일 이제 낮은 데가 높은 순위는 낮은 순으로 보면은 서초구가 이제 44%. 네. 그래서 전세가율이 이렇게 좀 괜찮은 낮은 지역들은 역전세의 가능성이 많지가 않은데 전세가율이 좀 이렇게 아까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럼 실제로 지금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구나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나요, 실제로? 아, 네. 대구도 비슷한가요, 대구? 네, 대구 같은 경우는 네. 대구를 한번 예, 대구의 전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물론 기사나 이런 걸로 접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높은 순으로 볼 거고요. 읍면동으로 볼게요. 좀 더 네. 디테일하게 네. 대구만 따로. 어우 이거. 어머 90%. 어머, 그러니까 대구 지금 중구 동인동 같은 90%예요. 네. 동호동 88%, 구암동, 원대동 이렇게 이제 80%가 이렇게 이렇게 많은 줄 저도 몰랐어요. 아 몰랐는데요. 아 정말 위험합니다. 이 지표는 바로 이게 해석이 가능한 유용한 지표예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그러니까 대구는 입주 물량마저 지금 너무 많거든요. 네. 입주 완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입주 물량이 많은 지금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전세가율이 높다는 얘기는 역전세가 무조건 여기 나타납니다. 그게 몇 퍼센트 네. 정도 되면은 이제 깡통 전세나 이런 것들 우려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숫자가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저는 전세가율이 70% 이상 되는 곳들은 네. 깡통 전세의 가능성이 있다. 우려가 있다. 거기에 네. 입주 물량까지 있다. 그러면 깡통 전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구 지역은 예, 일부 전세가율이 높아도 예를 들면 사람이 몰리고 네. 일자리가 몰리고 입주물량이 별로 없어요. 이런 지역들은 깡통 전세 위험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도 입주물량이 많고 근데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으면 여기는 전세 그 깡통 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뭐 거의 앞으로 1년 안에 나타날 가능성이 100%라고 봅니다. 대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네. 정부가 사실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런 규제지역 일부 해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방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러면 조금 이런 규제 완화 조치가 집값 상승 또는 약간의 덜 떨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정부 규제를 크게 나누면 네. 규제와 완화로 저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2017년 8월 달부터 파리 대책을 통해서 계속 50번이 넘는 규제 정책을 펼쳤는데 규제할 때 잠깐 주춤하고 오르고 잠깐 주춤하고 오르고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규제 완화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규제 완화를 해도 잠깐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가라앉고 잠깐 좋아지는 듯 하다가 가라앉고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본질적인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그래서 아무리 정부가 정책을 펼쳐도 이게 참 이게 그쵸, 오히려 이걸 통제하거나 어느 정도 이게 하기가 이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요. 그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정상화라는 표현을 네, 쓰고 맞습니다. 있기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또 댓글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장 상황을 전세까지 좀 쭉 짚어봤는데요. 보면 네. 다들 이제 하락 얘기를 하시니까 네. 질문하시는 게 하하하하하님께서 하락폭은 얼마나 될까요? 폭락이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30% 정도 조정이 되는 건지 이렇게 네. 물어보셨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로 제가 예측이 가능하다. 네. 네.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 통화량 대비한 이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저번에 대표님 나오셨을 때 예, 저도 맞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네. 지표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추이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통화량 대비해서 아파트 시가총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통화량이고 요 주황색 선이 아파트 시가총인데요. 매우 비슷하게 올라오죠. 네. 왜?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돈이 풀린 속도만큼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깨졌냐면요. 요게 이제 요 비율인데 요 이제 요거는 너무 가까워 안 보이시니까 요 뒤에 비율 요게 비율을 보시면 되는데 이때가 2007년 3월 달이요. 조금 확대해 주셔도 될까요? 아, 네. 2007년 3월 달이 116%였습니다. 즉 아파트 통화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이 16%가 더 많았던 거죠. 네. 즉 통화량보다 고평가됐던 시기고요. 근데 이거를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거의 비슷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유동성 풀리고 투자 강풍 불고 임대차 3법이 발의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얼마까지 급등했냐면 141%. 그렇죠. 통화량 대비 40% 걷고. 예, 네. 지금 이제 40% 정도 되거든요. 네. 자, 근데 얘가 낮을 때는 몇 프로였냐면 92%예요. 그리고 가장 낮았을 2000년대 초반은요. 84%까지 더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90%
20% 초반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저게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 위에 지금 나오는 숫자가 네, 40%입니다. 이제 네. 그러면 네. 폭락, 하락폭을 계산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락폭을 예. 계산할 수 네. 있죠. 네. 자, 그럼 140에서 90 초반까지 떨어질 수 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네. 네.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는 건 통화량은 앞으로도 늘어나겠죠. 네네. 예, 통화량이 늘어나고 앞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얘가 이제 부딪힐 텐데 예, 일부를 상승 그러면 거고. 50%까지는 아닐 거고요. 아마도 30에서 40% 정도 하락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 데이터로는 통화량에 대해서는 조금 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그리고 한데요. 그리고 예.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보수적인 투자자다 보니까 네. 많은 지표들을 제가 좀 만들었는데요. 네. 자, 먼저 이제 서울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자,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이에요. 자, KB 지수나 이제 지수관 실제 데이터 저희 리치고 팀에서 만든 실제 데이터로 보여드릴 거고요. 네, 오른쪽을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소득 대비가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가용 자산이 있어야 네. 뭔가 네. 투자로 맞습니다. 이어진다는 측면.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네, 오른쪽을 조금 확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 예, 예. 아, 네, 오른쪽. 네, 화면에 오른쪽.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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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보시면 소득 대비에서 가장 낮았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막대 그룹화 밑에 있을 때 2014년 3월달 12.8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5년 1, 2월달 12.7. 그러니까 12 한 초반 정도. 이때가 너무 쌌었죠. 그리고 과거의 고점이 18.2 정도 됐고요. 지난 2003년부터 거의 20년의 평균치가 얼마냐면 16.9예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요. 27.4입니다. 소득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27.4입니다. 근데 자 그러면 과거의 저점이 얼마였냐면 12.7이에요. 13이라고 칠게요. 13. 그럼 24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27에서 13까지 떨어지려면 몇 퍼센트 떨어져야죠? 50%가 넘게 떨어져야 네. 됩니다. 즉 지금은 평균 대비해서도 지금 한 30% 이상의 거품이 있고요. 네. 그래서 서울의 지금 아파트 가격은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역사상 가장 고평가 국면에 있고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지금 두 배. 그러니까 소득만 놓고 보면 저점까지 떨어지려면 50% 넘게 떨어져야 돼요, 지금. 통화량으로 놓고 보면 40% 정도 되는 거고요. 자,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바로바로 라이브로 표를 보여드리다 네. 보니까 이제 네. 화면에 오른쪽 구석이어서 잘 안 보이셨던 아, 네. 장면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약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표는 통화량에 맞습니다. 대비한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얼마나 많았던가 많았던 시절 적었던 통화량 대비 아파트 가격을 처음에 일단 참고를 하셨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가 소득 대비인 거죠. 이게 사람들의 네.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걸 맞춰봤는데 네. 이제 뭐 저희가 복잡한 계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다 제외하고 보시기에 그 두 가지를 감안을 하면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 네. 한 40에서 50%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데이터는 경고를 그렇죠. 하고 있고요. 네. 통화량은 또 지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 국면 같진 않아도 거기서 네. 한 10% 정도 보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한 3, 40% 예상을 하셨고요. 네. 소득 대비로는 한 4, 50%까지 네. 예상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하여튼 고 언저리에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기는 언제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시기는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일단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보는 네. 데이터가 이제 그 환율 데이터입니다. 네. 환율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환율이 엄청난 유동을 쳤습니다. 네. 자, 환율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 하단의 자막을 좀 빼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보시면 네. 환율이 이제 IMF 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급등을 했었죠. 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급등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기준으로 1,31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한번 있었고 2000년대 중후반에 있었고 2010년대 중후반에 없었고 지금 2020년대 초반에 지금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세 번째인 거죠.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면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물론 환율이 다시 내려올 수도 있죠. 네. 저도 그러길 저도 기호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만에 하나 혹시라도 네. 이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충격파가 올 겁니다. 근데 이 충격파가 이번에 만약에 그런 일이 온다면 이번에 충격파가 2008년보다 저는 훨씬 더 셀 거라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건 뭐냐면 부채가 너무 많아요 지금.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예. 금융위기 때는 개인들이나 기업들이나 부채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IMF 때는 기업들은 부채가 많았어요. 그래서 GDP 대비해서 기업들의 부채가 100%가 넘었었고요 이때는. 자 그런데 지금은요. 기업들, 가게 네, 전부 다 GDP 대비해서 부채가 100%가 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빚이 역사상 가장 많다는 거죠. 기업이나 개인이나. 자 이런 상황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 부채 폭탄이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이번에는 아마도 환율이 저는 금리이기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심한 충격이 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되면 그런 일은 아마도 내년 초중반 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근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터지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순식간에 급락을 하게 될 거고요. 아마 1, 2년 안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1년 안에 한 40에서 50%가 단기간에 떨어지게 될 거고요. 반대로 혹시라도 현금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라면 내 집 말을 못 하신 분들이라면 그분들한테는 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시나리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이고요. 그래서 환율이 그렇게 됐을 때는 1년 안에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게 될 거고 근데 그런 일이 없게 된다라면 다시 환율이 내려오고 인플레이션도 진정이 되고 별 이상이 없다. 그렇게 되면 2010년대처럼 서서히 떨어질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처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향후 4, 5년 동안 꾸준하게 떨어질 게 될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 두 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거시 환경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래서 네. 환율 폭등으로 이제 굉장한 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과거 네. 충격이 있다면 우리나라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시는 네. 이유는 그러니까 일단은 환율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네. 환율이 지금 이상 신호를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오는 여러 뉴스들을 보게 되면 뭐 20몇 년 만에, 30몇 년 만에, 40몇 년 만에, 그렇죠. 50몇 년 만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은 결국은 수출로 밥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제 무역 적자마저 즉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수입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장사는 잘하는데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 개인으로 따지면 월급은 내가 늘어나고 좋은데 비용이 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월 기준으로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수출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예. 그리고 대중국 수출은요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어요. 지난 28년 동안.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번에 올렸죠. 5월, 6월 두 달 연속 지금 중국마저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환율을 굉장히 그 거시 지표의 그 바로미터로 여기시는 그렇죠. 거는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수출하고 직결되고 맞습니다. 그 이 모든 예, 것들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걸 저는 환율로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 하반기가 걱정이긴 걱정인데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 그 아까 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매매 가격, 월세 가격, 전세 가격이 다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네. 다 떨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럼 올 하반기에도 당장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빠르면 올해 연말 정도에 올 수 있고요. 네. 아니면 내년 초중반 정도?